내일이 캣마니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좀 사주려고 왔는데요. 와, 이쁜 꽃들이 많네요. 근데 이제 돈을 좀 넣어서 사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돈 넣은 게 없네. 보니까. 아, 장미 중에 저는 빨간 게 이뻐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 그러나? 여기 꼽는 돈은 우리가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데, 돈도 꼽아주고 만들어주는데 70만 깁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돈은 미리 주고 갑니다. 이런 봉투에, 비닐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줍니다. 네. 작업하는데 1시간 걸린대요. 능스몽. 네. 아, 이게 전고도 되니까 촬영을 좀 해놔야겠습니다. 오케이. 할란. 오케이. 능스몽. 네. 1시간 후에 오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꽃값이 날라고 하네요. 오늘은 생일이라서 조금 많습니다. 여기 평소 때보다 상을 하나 더 붙였어요. 다 해놨는지 보러 왔습니다. 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갑자기. 네, 이거 꽃 살 때 받을 때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500만 킵을 주고 이걸 끼워놨는데, 이걸 아까 세어가지고 500만 킵이 맞는지 몇 장이 빠졌는지 봐야 되는데 못 세겠더라고요. 정직하게 하겠죠. 네, 꽃은 별로 없고 다 동꽃입니다. 동꽃. 오늘도 캣마니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음식. 그래서 음식이 오늘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또 오늘 또 이쁘게 입고 왔네요. 캐주얼하게 안 입고 약간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왔어요. 네, 오늘 생일이라고 이제 우리 한국분들도 음식을 이렇게 수육하고 뭐 찌짐하고 준비를 했는데, 야, 캣마니도 또 이 그 새끼돼지 한 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새끼돼지 통구이. 아, 이거 떼야 되네. 와, 이거 두 번째 시켰어요. 새끼돼지. 네. 아, 저번에 가격을 얘기해 줬는데 이게 150만 킵짜리입니다. 120만 킵짜리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우리나라 성인이 먹으면 한 4-5명? 그죠? 그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명 먹어요? 아니, 많이 먹는 사람은 한 4-5명, 4-5인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오늘 음식이 너무 많은데요? 알도 사놨어요. 오, 용안도 사놨고요. 여기는, 네, 이거는 망고스틴도 사놨고. 오늘 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양념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캣마니 생일은 내일입니다. 근데 내일은 또 라오스도 가족들끼리 생일 잔치를 아직까지는 하고 하는 분위기라서, 이제 여기서 음식점이 비싼 데가 보면 일식집이 비싸요. 내일 일식집에 가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나 봅니다. 채, 김치찌개, 뭐, 와, 진짜 많습니다. 이거 이따 먹어봐. 지금 또 정가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지금 불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웍은 어디서 구했는데 화력 센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맛있게 먹네. 여기 뭐 특별히 익혀야 되고 그럴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거 이미 다 한번 데쳐놓은 거니까. 아, 해물은 데쳤고. 야채도 다 데친 건데. 그럼 뭐 상관없어요. 진짜 캣마니도 준비하고 우리 형님들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와, 먹을 거 진짜 많습니다. 건배 한번 할까요? 정가복 요리가 나왔습니다. 정가복. 와, 신봉. 세플라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잡채는 진짜 맛있다고 하네요. 고기를 먹어봐야 되는데. 아니, 야채 한 개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걸 먹어봐야지. 전복 이걸 먹어봐야지. 이거. 전복 이걸 먹어야지. 이거 먹어봐야지. 이거하고
겁잘 오빠. 아니 팬. 맛있다. 와이 파우. 맛있어. 아니 안긴. Expensive. 어디? 감배 오빠. 오빠 그만 맛있는 데였잖아. 자, 다들 한잔 하시죠. 걱정, 오늘 다들 너무 고맙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요리 잘하십니다. 여기 장비도 없고 재료도 많이 없는데. 와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저기 잡채도 진짜 맛있고 여기 투시도라고 하네요. 여기 건축 관련 일하시는 분이. 네. 와 이제 완전히 이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잔디가 옆에 이렇게 없는데 잔디가 많네.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이가?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진짜 그러네. 이 정도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거 맞죠? 네. 다른 음식들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야 이 레촌이 잘 안 빨리네요. 레촌 맞아 이거? 레촌. 레촌. 귀를 잘 먹네. 아. 꼬리. 꼬리. 야. 할머니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우리 돈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돈 꽃다발. 뭐 여기는 뭐 당연한 거라서. 제가 들어주려고 힘들 것 같아서. 야, 부피가 진짜 큽니다. 너. 코리아 스타일. 이거 한국 그 빵집에서 왔어요. 코리안 스타일.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기 부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생일잔치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른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이 사라진 풍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생일을 조용히 보내기를 원하고요. 그냥 지인들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정도 받아도 서운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라오스에서 지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향수에 젖어들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또는 많으신 분들은 유년 시절이 아마 거의 다 시골이었을 겁니다. 도시에서 자라더라도 도시도 발달된 지역은 많이 없어서 시골과 비슷한 생활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창녕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까지는 창녕에서 다녔고요.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 집이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집이 부자였더라고요. 정미소도 있고 논도 80마지기 정도 되고 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도시로 나중에 올라오셔가지고 장사도 하시고 해서 내가 장가갈 때쯤이 되어서는 우리 집은 제가 스스로 장가가야 될 만큼 정도가 되었고요. 어쨌든 사람의 이런 부분들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면서 부를 누리고 하는 부분들은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게 되면은 돈이 많았던 적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기도 생각해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를 쫓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는 정말 부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집, 나중에는 되어서는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요즘은 빌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건물주가 되어보는 것이 아마 한국분들은 다 꿈을 꾸시고 있을 텐데요. 저도 많이 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제적인 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루고 나서 뭐 할 건지 정말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건물주가 되면 뭘 할까? 돈이 진짜 많으면 뭘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걸 다 이루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때 하고 싶은 걸 찾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옛날에 저랬었지, 저때가 좋았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50대 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0대, 40대처럼 희박한 확률인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노후 준비를 위해서, 더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더 모아야지라는 생각도 저에겐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 모르겠습니다. 윤회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뭘 해야 행복한 삶을 사는지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아야만 우리 아들도 잘 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님이 사는 대로 따라 살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 제 후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라오스의 생활은 어떤지, 라오스에서 진짜 행복하십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돌아서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편안한지, 내가 정말 행복한지,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오래 여기에 머물 건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잠시 유학을 갔던 뉴질랜드 사람들의 생활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평일날은 5시가 되면 다 마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일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토요일날도 시내버스가 1시까지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도시가 해밀턴이라는 뉴질랜드에서는 한 5번째 큰 도시인데요. 주말에는 자가용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짧게 하고 집에서 뭘 하는지 잘 살펴보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원에 차를 하나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차를 수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처럼 그 사람들은 일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이런 거에 훨씬 더 열심인 걸 봤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모두가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내 개인적으로 맞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편안한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뭔가를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행복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행복 아니면 우리나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희생해서 나중에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열매를 먼저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익어 있으면 익은 열매를 따먹으면서 또 농사를 짓고 재배를 하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뭔가 숭고한 것, 위대한 것, 대단한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하는 포인트는 사소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나와 가족들의 건강한 모습, 작은 선물이나 타인의 작은 친절에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